육군이 최근 특전사에게 보급한다면서 특수작전용 칼을 수입했는데 중국산 짝퉁 제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 앞에서 사열을 하면서 불량 개머리판을 소총을 들어 문제가 됐었죠. 우리군 기강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특전사에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입니다. 칼날의 파인 부분과 크기 등 전반적인 모양새가 미국 유명 회사 제품과 유사합니다. 미국 회사 제품은 부대원 사이에 선호도가 높아 잘 알려진 제품인데 육군이 지난해 특수작전용 칼을 도입한다며 이와 비슷한 중국산 짝퉁 칼을 보급한 겁니다. 심지어 그 칼에 SOG 로고도 들어가 있고 칼 모양도 100% 똑같이 카피를 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진 걸 보고서 굉장히 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육군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찍힌 이 장면. 단단하게 고정돼야 정상인 특전대원의 총기 개머리판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 짝퉁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군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육군은 입찰 시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했고 납품 과정도 적법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제 짝퉁을 쓰는 것에 대한 뭐 도덕 책임 부분, 짝퉁에 대한 또 품질 그런 관리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육군 측은 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업체 간의 소송으로 전량 회수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군 사기는 물론 전력 공백까지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